네, 여기는 신림역하고 신대방역에서 1km 거리입니다. 도보 성인 남성분 기준 도보 한 10분 정도 예상되고요. 저도 제가 이 이상 거리는 잘안 가고 최대 마지노선 거리입니다. 제 기준에서는 지금 제가 제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어디서 많이 본 방이라고 느낄 거예요. 제가 예전에 여기 이방 바로 아래층을 유튜브로 올렸었습니다. 그래서 그 위에 층이 나와서 같은 방이면 그냥 더핑을 하려 했는데 구조나 뭐 크기나 다 전체적인 건 똑같습니다. 똑같고 화장실 크기는 일반 원룸 사이즈의 크기고 화장실에 창문도 있네요. 창문도 있고 지금 불을 켜놨지만 불을 꺼도 이 바닥을 보시면 알겠지만 채광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. 그래서 예전에 올렸던 방보다 한 층에서 높아서 채광이 좀 좋을 것 같다 해서 새로 찍으러 왔습니다. 일단 방 크기는 크기를 한번 재볼게요. 2m 거의 70 가까이 되네요. 요 벽에서 저기 저 창문까지가 2m 70이고 여기 에어컨이 있는 요 벽. 에어컨이 있는 여기서 저 벽까지는 3m 거의 30 가까이 됩니다. 그래서 이 벽에서 저기 에어컨 벽까지가 3m 30이고 저기 아예 방 끝까지는 한 4m 63, 4 정도 되네요. 그래서 평수로는 4평이 조금 안될것 같아요. 4평은 조금 안될것 같고 지상층이고 가격이 이 정도면 500에 45를 받는 곳이 아마 가장 많을 거예요. 500에 45 정도를 이 정도 방을 500에 45를 받는 방이 가장 많을 건데 500에 40으로 제가 이 아래층 했다가 현재는 500에 38 이사가 빠르면 500에 38까지 가능합니다. 1000에 33까지도 가능합니다. 1000에 33까지. 대신에 이사가 한달 넘어가고 이러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이사가 빠르면 그 가격으로 될것 같아요. 해서 500에 40으로도 엄청나게 좋고요. A급이고요. 500에 40보다 더 싸서 더 좋습니다. 관리비는 6만 원에 전기 가스만 별도입니다. 전기 가스만 별도. 제가 핸드폰으로 찍어요. 예전 제 카메라는 구형이라서 이어폰으로 보시는 분들이 한쪽 소리만 나온다고 그래서 그냥 에이 카메라를 그냥 그 치우고 요즘 핸드폰으로 찍어서 조금 방이 좀 작아 보일 수 있는데요.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치수 같은 걸로 감이 안 오시면 다른 방들하고 비교할 때 여기 옷장하고 이 수납장 옆에 요거랑 책상 여기까지 거의 비슷할 거예요. 그리고 나서 냉장고 두고 공간이 남네 뭐안 남네 그 정도로 일단 크기를 대충 가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해서 요거는 요 가격대에서 아주 좋습니다. 여기에서 5분 거리면 이 가격대가 안 나오겠지만 여기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고요. 창을 열면 앞에는 정면은 바로 건물이 딱 있어요. 근데 여기서 아마 한 층만 더 앞에 건물이 높았으면 채광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을 건데 딱요 방보다 한 층이 더 있네요. 같은 층 위에. 그래서 앞이 뻥 뚫린다는 느낌은 안 들고 앞에 건물이 있긴 하지만 채광은 뛰어납니다. 뛰어나네요. 일단 요 방은 전자레인지까지 옵션이고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